댄서 겸 안무가 노제가 갑질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노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이렇게 늦게 말을 꺼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최근 저의 이성숙했던 모습을 보며 실망하셨을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하는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또 다른 분들께는 더 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손편지 사과문을 남겼다. 이어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느끼며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저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관계자분들께 해를 끼쳤고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제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제는 SNS 광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폭로로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광고료로 건당 3에서 5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게시물이 삭제됐고 명품과 중소기업 브랜드를 차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노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하루 뒤인 지난 5일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 광고 관계자분들과 팬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